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그 예제 중에 form underbar tex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들 복사해서 복사해 주세요. 자, atom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duplicate를 하면 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데 atom을 쓰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copy and paste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form underbar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레이블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각각의 그 컨트롤들의 이름에 이렇게 적었잖아요. 텍스트, 패스워드, 텍스트 에어리어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세련된 방법, 또 이 HTML에서 권장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블이라는 태그를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input 태그에 대한 레이블, 즉 이름이죠. 자, 그러면 이거 줄 바꿈을 좀 할게요. 보기 편하게. 자, 여기 있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input 태그에 대한 레이블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레이블이라는 태그로 감싸줍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텍스트는 그냥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레이블, 예, 무언가의 이름표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기보다는 자, HTML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텍스트가 그냥 텍스트로만 적혀 있으면 레이블 없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레이블로 감싸주면 저기 있는 텍스트는 무언가의 이름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태그를 통해서 좀더 정확하게 기술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얘를 레이블이라는 태그로 감싸주면 이 패스워드라는 문자가 무언가의 이름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저 문자가 여기 있는 input 태그에 대한 레이블인지는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이것이 이 밑에 있는 input 태그와 input 태그에 대한 레이블인지는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각각의 레이블들이 누구의 이름표인지를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포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포를 제가 id underbar txt라고 했다면 여기 있는 이 레이블에 이 레이블이 누구의 레이블인지를 나타내고 싶다면 그 레이블에다가 id라고 하는 속성을 줘서 거기에 우리가 방금 작성한 id underbar txt라고 하는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레이블은 바로 여기에 있는 input 태그의 이름표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리로드를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약간의 기능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이 이 텍스트라고 하는 저 레이블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클릭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input 자,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필드의 커서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레이블이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필드의 레이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이블을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가는 거죠. 다른 데가 현재 선택돼 있다가도 이 레이블을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input 패스워드라는 타입의 요 input 태그도 얘 id 값을 제가 만약에 password라고 이렇게 줬다면 여기 있는 레이블이 이것에 레이블이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pop 값으로 passwor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리로드를 하고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얘를 클릭했을 때 레이블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텍스트 에어리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레이블 그리고 레이블 pop 그리고 코멘트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도 id 값은 코멘트가 돼야지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id 값을 입력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label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label 태그 안에 있는 요 폼 태그가 그 폼 태그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텍스트들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보면 아까와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자 요거 여기에 있는 요 땡땡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레이블로 감싸준 모든 텍스트가 레이블이 되니까 요만큼이 다 레이블이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패스워드는 감쌌는데 얘는 감싸지 않은 상태네요. 그럼 얘를 안으로 넣어주면 똑같아지겠죠. 이 외에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여러분이 레이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input type 체크박스 그리고 name은 color, value는 레드라고 하고 붉은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요거 전체를 레이블로 묶어서 묶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묶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클릭해도 체크가 되고 붉은색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을 클릭해도 체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체크박스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더 넓은 영역을 클릭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보면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id 값을 주고 그리고 color underbar blue라고 하고 파란색 이렇게 한 다음에 폰은 컬러 언더바 블루라고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되는 거죠. 두 개가 레이블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방법일 뿐이지 실제로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은 여러분이 쓰셔도 좋지만 뭐 안 써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쓰시는 것이 이 웹페이지를 좀 더 정보로서의 가치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뭐 깨알 같지만 이렇게 사용성을 조금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겠죠.